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가스라이팅 표현은 네가 착각한 거겠지 입니다. 착각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착각,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함. 흔히 가스라이팅 할 때 가장 자주 쓰이는 말이 네가 착각한 거겠지 입니다. 그렇다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네가 착각한 거겠지 라고 말하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착각이란 단어를 좋은 뜻으로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못난 사람이 주제도 모르고 좋은 것을 꿈꿀 때 사람들은 착각이란 단어를 씁니다. 요즘 남자들 왜 이렇게 착각이 심해? 요즘 여자들 왜 이렇게 착각이 심해? 그렇습니다. 착각은 엄밀히 말해 공격어입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이 착각이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사람 기를 죽이는 말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엄연히 왜 우리 애 기를 죽이고 그래요? 라고 나서지만 막상 남이 내 기를 죽이면 이런 방구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기를 죽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 능력을 건드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성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뇌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거나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사람은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 두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그건 네 착각이겠지 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자신이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지 않았나요? 착각이란 흔히 망상이란 단어랑 비슷하게 쓰이고 착각을 하는 사람은 대체로 이상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가스라이팅하는 가해자들이 생각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쓰는 공격어들이 찬찬히 들여다보면 단어 자체가 나쁜 뜻이 아니란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피해의식이란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때 심리조종자가 가스라이팅 할 때 피해의식 있냐? 라는 말로 공격하지만 실상 피해의식이란 게 자연스러운 인간의식의 흐름이란 걸 얘기해 주었습니다. 피해의식이란 단어 자체는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피해의식이란 단어가 부정적이라고 보는 건 우리의 편견입니다. 마찬가지로 착각이란 단어도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착각이란 단어를 부정적으로 쓰는 건 인간의 편견입니다. 모든 인간은 착각을 합니다. 심지어 착각에는 긍정적 착각도 있으며 이 긍정적 착각을 잘하는 사람은 성공한다는 연구 결과 발표까지 있습니다. 이처럼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짧은 이유가 자기들은 기죽이려고 최대한 나쁜 말을 쓰는데 이걸 찬찬히 들여다보면 단어 자체는 인간 누구나 그럴 법한 현상을 공격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가 착각한 거겠지 라며 상대를 몰아세우면 상대는 자기가 제정신이 아닌 걸로 된다고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믿게 되겠지만 착각을 한다고 제정신이 아닌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수학 공식으로 생각해 볼까요? 제정신이 아닌 모든 사람은 착각을 하지만 착각을 한다고 해서 제정신이 아닌 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P, 착각하는 사람을 Q로 놓았을 때 P는 Q가 참이지만 Q는 P는 참이 아닙니다. Q는 P의 필요 조건이지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제정신이 아니면 착각을 하지만 착각을 한다고 해서 제정신이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여기에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을 충분하다고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스라이팅은 논리적으로 매우 오류가 많고 그 오류로 사람을 통제하려드는 하나는 알아도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네가 착각한 거겠지. 내가 한 일은 문제가 없다고 봐.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저 사람은 내가 스스로 착각했다고 믿게 만들고 싶구나. 아, 저 사람은 이 일이 문제가 없다고 내가 믿기를 바라는 거구나. 얼마 전에 30분이 넘는 통화 시간 동안 저를 가스라이팅 했던 사람에게 제가 녹음했던 사실을 얘기하며 이유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제게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자신감 강한 목소리였는데 저는 이 통화 내용도 녹음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말했을까? 그러다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감 있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착각했다고 나 스스로 믿기를 간절히 원하고 내가 이 일이 문제가 없다고 나 스스로 믿어주길 간절히 원한다라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 말대로 내가 착각했다고 믿어주길 원하고 이 일이 문제가 없다고 믿어버리면 그냥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체로 양심이 있는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신이 있다고, 사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사람은 무의식 중에, 은연 중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을 믿으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양심이 있는 사람은 굳이 목격자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나쁜 짓을 하면 목격자가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거기다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도 인간이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이 나쁜 짓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한테 속으면 나쁜 짓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식을 느끼거나 이게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쟤만 속이면 돼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전교 2등이 전교 1등을 뒤에서 노려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쟤만 아니면 난 전교 1등이야. 그런데 새로운 전학생이 올 수도 있고 전교 3등 하던 애가 치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다양한 예외가 있는데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그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계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스릴러 장르에서도 범인이 살인을 저지르면서 사건이 시작되는 건 범인이 이처럼 예외를 생각하지 못하는 뇌의 청순함, 단순함 때문입니다. 그러다 그 예외를 맞닥뜨리면서 서스펜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며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예외가 발생하면 화들짝 놀라서 네가 착각한 거겠지. 문제는 없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무지성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그건 당신이 착각한 거야. 내 행동에 문제는 없어. 라고 하면 내가 문제 있나? 역시 난 틀렸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은 내가 착각했다고 내가 생각하기를 바라는군요. 라거나 당신은 당신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고 믿고 싶군요. 라고 반응하세요. 입 밖으로 내건 안 내건 상관은 없지만 어쨌거나 머릿속으로라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당신 앞에 마술사가 하염없이 작아 보일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일종의 마술입니다.
우리가 마술의 방법을 알지 못하면 그 마술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술의 방법을 알면 하찮게 느껴지는 것처럼 가스라이팅에 감춰진 심리를 읽지 못하면 가스라이팅에 자존감이 낮아지지만 그 심리를 알고 나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만큼 약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가스라이팅 할 때 누구보다 자신감 있고 단호한 얼굴로 하지만 그 안에는 간절히 기도하는 미성숙한 소년의 얼굴이 있습니다. 몰래 돈을 훔쳐놓고 제발 아무 얘기도 안 들키게 해주세요 라고 신에게 비는 어린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속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들 스스로도 자신들에게 문제가 없다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스라이팅은 일종의 주문입니다. 나한텐 문제 없어 라는 사고방식으로 자기 앞에 당장 떨어질 무거운 짐을 들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흔히 미니하우진 증후군이나 리플리 증후군처럼 거짓말에 밥 먹듯 하는 사람은 나중에 가선 자기가 한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어버립니다. 이처럼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가스라이팅 함으로써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것입니다. 그 최면을 깨면 당연히 기분 나쁘게 됩니다. 지금 지중해에서 여행하는 달달한 꿈을 꾸고 있는데 갑자기 깨면 기분이 나쁜 것처럼요. 그러니 나르시스트와 전면적으로 100분 토론을 하는 것은 손해지만 그들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을 필요는 있습니다. 절대 그 사람들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을 필요는 있습니다. 속지 마시길.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